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. 최근에 제가 해수험에 다녀와서 좋은 재료를 하나 주워왔습니다. 바로 규화석이죠. 규화목이라고도 하는 이 규화석은 예전에 뭐 공룡이 있던 시대에 있던 나무라든가 뭐 아주 오래된 나무가 땅에 묻혀서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규석질의 광물이 나무로 스며들어서 돌 형태로 된 화석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규화석이라는 게 규자가 규석, 실리카를 얘기하는데 뭐 석영이나 차돌과 마찬가지의 재질입니다. 그런 재질이 들어간 이 규화석을 제가 번뜩 든 생각은 이것도 차돌이나 플린트처럼 부싯돌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가져왔는데 오늘 어떤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규화석인데요. 나이테이랑 뭐 무늬가 쫙 있습니다. 그리고 돌 자체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석영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. 그리고 이건 제가 오면서 주순 이제 차돌, 이제 석영인데요. 이렇게 판상형으로 판 형태로 깨지는 이런 차돌이 부싯돌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돌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돌의 종류에도 뭐 부셔지는 재질이 있고 아주 그냥 단단해가지고 이것처럼 각을 내면서 깨지는 이런 차돌이 있어요. 이런 게 좋은 점은 이 모서리 자체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불꽃도 잘 튈 겁니다. 이런 돌은 보통 뭐 강변 같은 데 있는 거 그런 돌 중에는 둥근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깨트려야 이런 돌이 나옵니다. 이런 돌은 뭐 산에 있는 뭐 절개지라든가 그런 곳에서 줍는 돌인 거죠. 이렇게 외국의 부싯돌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외국 애들도 플린트라고 하는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무조건 플린트가 아닌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단면을 내면서 깨지는 플린트가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돌의 깨짐과 비슷하게 깨지는 이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은 아무래도 처트인 것 같습니다. 외국에서 부시크래프트들도 뭐 처트하고 플린트를 굳이 이렇게 나누지는 않던데 아무래도 처트가 좀 더 결정질이 이렇게 성긴 것 같습니다. 플린트는 아주 단단하고요. 뭐 어쨌든 뭐 불꽃만 잘 튀면 되니까 우선 처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시 불꽃이 한 번에 불똥이 잘 붙네요. 그 다음에는 플린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역시나 잘 붙는 걸 볼 수 있죠. 요 마노인데 마노는 뭐 보석으로도 상당히 보석처럼 활용하는 아주 그런 돌입니다. 마노도 상당히 불꽃이 잘 튀는 편이죠. 네, 마찬가지로 마노도 아주 불씨가 잘 나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주순 이 네모난 차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돌도 뭐 상당히 잘 튈 것 같은데 이 차돌은 뭐 이 각도에 따라서 불씨가 튀는 방향이 차이가 있어서 보통은 이 아래에다 놓고 튀기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주력으로 주워온 이 규화석으로 한번 불꽃을 튀겨보겠습니다. 규화석이 상당히 무거운 걸 봐서는 비중도 크고 경도가 좀 있을 것 같고
각도 자체가 예각이기 때문에 탄화면을 위에 올려놓고 불똥을 튀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거의 뭐 플린트 수준으로 불똥이 잘 튀네요. 생각보다 규화석이 부싯돌로서도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참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주워왔는데 아주 부싯돌로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돌이네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규화석을 가지고 부싯돌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확인해 봤는데 다른 플린트라든가 차돌에 버금가게 아주 훌륭한 부싯돌의 재료로서 가치가 있는 돌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규화석 아주 좋은 부싯돌 재료입니다.